안녕하세요. 11월 26일 어제 땡스기빙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주어진 24시간 무엇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우리 삶은 분주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분주한가? 헛된 것들을 위하여서 분주하다면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을 위하여서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삶은 아름답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겠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또 게으른 가운데 또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 반대로 아주 유익한 것을, 아주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우리들이 이 삶을 분주하게 해야 될 것은 유익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데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서 십자가로 만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역대상 22장, 베드로전서 3장, 미가서 1장,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고난받는 것. 우리들 삶에서 고난받는다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들 삶은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고난이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고난을 피하려고 사람들은 편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것, 고통들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 받는 것,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반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교회를 다니고자 할 때, 어느 누가, 과연 어느 정도, 어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 받겠다라고 다짐하고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삶을 평안하게 편안하게 유지하고 좋은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다라는 것. 그 대표적인 예. 바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일,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얼마나 심한, 정말 아름다운 고난과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선의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선의 목적이고 이것이 선의 결과가 되어지겠네요.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게끔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진리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죽으시며 고난받으시며 고통당하시어 하나님의 버림까지 저주까지 받으시며 온몸에 받으셔서 죽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 하나님 앞에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올바로 서는 일이죠.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난 당하는 고난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옳기 때문에 그 고난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처하며 고난이여 오라 아픔이여 오라 그 아픔과 고통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마치 기독교가 전파된 초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고난과 고통인데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더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신앙을 꺾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을 일으키듯이 그들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순수해진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이 풍족하니 미국 땅에서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선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고난에 자처하기를 원하는가,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고난 받는 것보단 편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저 자신의 삶은 편한 것보다는 선한 것,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 고난 받는다라는 것을 피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노력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